저는 이제 첫 배낭 여행이자 동남아 여행이 처음이었어요. 아, 진짜? 네. 동남아가 처음이에요? 동남아가 처음. 진짜? 아, 진짜. 제가 30대에 데뷔를 해가지고 그 아무래도 이제 준비하는 좀 과정이 좀 길었다 보니까 배낭 여행하는 친구들은 사실 되게 부러웠거든요. 아, 사치였지. 네, 사치였죠.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용룡 선배님하고 이제 청춘 배낭 여행을 간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설렜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20대부터 못 갔어요. 왜냐면 대학로에서 그래. 극장 생활하고 막 검사마트로 다니고 식권 하나로 전주 식당에서 밥 먹고 맨날 창조 아트로에서 공연하고 아니 어디까지 나 전주 식당이 나올 이유가 있어. 아, 그래 아무튼간에 용룡이 잘할 거야. 그래서 많이 놀러도 못 다니고 친구랑 동기들인데 그러니까 이 가성비가 저희한테는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50만 원 가지고 너무나 여유롭게 너무나 넉넉하게 여행을 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대팀도 한번 팀명이랑 보여주시죠. 네. 여행 설계자를 소개했어요. 신봉선 한혜 씨입니다. 네, 저희는 2인 50만 원으로 네. 베트남 달란 여행을 다녀. 봉인 해제 투어에 달란 달란 달란. 사실 인정합니다. 훨씬 좋은데요. 봉인 회장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왜 봉선 누나의 봉과 이제 한해 해를 따가지고 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여행이 저희가 베트남 달랏을 봉인 해제한다는 거예요. 달랏 달랏 달랏. 야 한해 여기 너무 좋다. 한해. 위가 다이어트 중이긴 한데 가자마자 그냥 위가 맨날 해제 됐으니까 딱 때려 먹었어요. 달랏 달랏 봉이 해제 달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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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랏. 그 남녀가 봉인 해제라는 뜻은 조금 아니 두 분이 그리고 여행을 같이 갈 정도로 그래. 친한 신사인지 몰랐거든요. 남녀 처음이야. 이렇게 혼성이 다른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혼성 여행이 엄청 드물다 그러더라고요. 부부 있었어요. 부부 말고는 이주 씨랑 이혜경 씨 같은 사이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 아니 아니에요. 네.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완전 아니야 아니야 이경이가 이거를 나도 아니야 매번 얘기하지만 언니가. 이경이가 아니라고 지금 언니 말 좀 했어요. 언니가 둘이 곧 결혼할 것 같아. 결혼할 것 같아. 결혼해서도 서로 아니라고 계속 제가 그냥 뒤로 얘기 들었는데 제작진들이 이거 남녀가 같이 가면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 근데 봉선이랑 한혜는 얘네는 아무 일도 없겠다고. 네. 에이, 모르는 거 아니 근데 사실 이 친구랑 저랑 부산 동양이에요. 아~ 네, 부산 출신이고. 오.